석가탄신일이자 휴일인 내일은 전국에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이 더위는 머지않아 또 주춤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공기도 다시 서늘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에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안개도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비롯한 강이나 호수 부근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크게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은 오전에 일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으로 차츰 확대되겠고요. 금요일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